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플러 네, 실내 아이콘 에서 제작이 되는 폭스테이프 에코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있는 게 뭐 많아요. 네. 이 원플러 중에서도 이펙터 디자인 자체가 한 4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탑누스처럼 예전에 다뤄봤던 것처럼 아예 작은 거. 그쵸. 그다음에 탑누스 디럭스처럼 중간 사이즈. 그다음에 얘. 그다음에 이제 더블 페달. 아니면은 에고. 그러니까 에고가 아 에고 아 맞다 탑누스 맞다 조그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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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네 종류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세 번째, 그러니까 둘째 형이죠. 둘째 형 사이즈로 나온 폭스테이프 에코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플러는 약간 저한테는 이미지가 똥땡이 페달 같아. 똥땡이 페달. 약간 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 약 냄새가 확 나잖아요. 바다 냄새도 나고. 맞아. 좋습니다. 폭스테이프 에코의 두 번째 버전인 V2는 연주자가 스탠다드 딜레이 페달에서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의 가장 인기 있었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V2는 희노 경로의 동일한 순도와 반복되는 톤의 깊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탭템포 기능과 서브 디비전을 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탭템포랑 서브 디비전을 추가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딜레이 페달로서 순수한 아날로그 드라이 패스 위에 디지털 딜레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딜레이에서 더욱 선명해진 해상도, 훨씬 줄어든 노이즈, 더 긴 딜레이 타임을 얻을 수 있으며 따뜻한 사운드가 연주자를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페달의 거의 모든 주요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딜레이 라인만이 신호 경로의 유일한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자연스럽고 선명한 사운드를 재현한다고 합니다. 컨트롤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을 빨리 훑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에서 18V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트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네. 톤 딜레이 시그널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네. 적절하게 조절하여 아날로그 같이 따뜻하게 사용하거나 선명하고 깔끔한 톤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톤이 밝을수록 딜레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렇겠죠. 리핏 얼마나 반복될지 피드백 양을 조절합니다. 네. 일정한 세팅에서는 유니크한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메이킹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믹스 딜레이 시그널 양을 조절합니다. 로우 세팅에서는 눈치채질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연출되고요. 톤 리핏 노브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네요. 뎁스 네.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깊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에 딜레이.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9시경에 두면 빠른 슬랩백 딜레이가 연출되고요. 300mm에서 350mm 정도에서 연출되는 12시까지가 일반적인 아날로그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네요. 600mm를 넘어서게 되면 딜레이 음이 열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이는 아날로그나 테이프 딜레이 특유의 성격을 재현한 것이므로 사운드 메이킹 시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다음 보시면 여기 서브 디비전이 있습니다. 딜레이의 패턴을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탭템포 스위치가 있어서 딜레이 타임을 바로 탭템포로 조정을 그렇겠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고 이 원플러에서 제공하는 네. 세팅 값으로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걸렸네요. 자. 뭐랄까 이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런 딜레이 사운드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네요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저희가 톤을 한 번 더 높여보죠. 네. 그리고 리핏을 좀 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이래서 원플러를 다룰 때는 원플러만 좀 다루고 뭐 빈티지한 페달을 다룰 때는 빈티지한 것만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란스러워요. 빈티지가 좋은 건지 모던한 게 좋은 건지. 왜냐면 전 시간에 저희가 훌리건을 다루면서 와 정말. 근데 이렇게 잘 정갈하게 정리된 사운드를 또 모던하게 또 들려주면 그게 이거지. 이거 또 시원해지거든요. 딜레이 믹스를 많이 한번. 역시 에코 딜레이라서 이제 에코 딜레이 그 특유의 그 도는 소리가 참 또. 근데 그게 참 이게 그렇죠. 이 현대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이래서 에코 딜레이가 필수는 아니어도 정말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디지털 딜레이와 그 리버브, 에코 딜레이 그리고 이 세 가지 조합을 잘해서 저희가 딜레이 타임을 한번 늘려볼게요. 어느 만큼 먹는지. 모듈레이션을 이 소리 있잖아요. 근데 뭐 얘 하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소리 이거. 이야 이 소리 이 그 특유의 그 이 에코 딜레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원플러 세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라이트백 NU라는 클래식한 슬랩백 사운드. 확실히 원플러는 뭐 그냥 대충 잡아도 뭐 아무거나 돌려도 그냥 소리가 나. 희한한 회사야. 네. 다음은 You Better Run이라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네 그냥. 멋있네요. 원플러 공간계도 잘 만들고. 이제 은총 씨께서 폭스 테이베코 V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원플러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해야 돼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저 그러니까 예전 촬영 때 혜원이 형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되게 듬직한 형이 야 씨 그래 뭐 너는 일단 기타 쳐봐. 뭐 내가 하나 뭐 만들어 볼게.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수렴을 해서 그 어디에 적정선을 잘 해가지고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도 좋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색깔이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이게 원플러의 색깔이고요. 그리고 뭐 누가 갖다 놓고 쳐도 좋은 소리가 나는 페달임이 분명하기 절대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뭐 지금 저희가 뭐 여기서 제공하는 세팅을 쓰긴 그쵸, 했지만 네. 처음에 그거 막 돌렸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뭐 그냥 소리가 나고 정말 훌륭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바쁜 현대인이 필수품. 딜레이도 많잖아요. 에코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 페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주자들 그냥 꽂아놓고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원플러라는 회사가 무대 친화적인 회사인지 은총씨가 기타 잘 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푹 꽂고 푹 쳐도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고집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두 다 뭐 빈티지, 복각 뭐 더 어렵게, 더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원플러는 야, 저가 쉽게 갈 거야. 가고 있거든요.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브랜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저희 네.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0, 9.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가 언제부턴가 점수를 짜게 주자 했는데 다시 또 느낌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촬영 분들은 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9점 주기 싫었어요. 9점 주기 싫었는데 왜냐면 또 제가 심지어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히 9.5 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막 많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 9점이 높은 점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알았던 은총 씨를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총 씨는 원플러의 페달들을 보드 위에는 안 올릴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은총 씨는
정말 개성 강하고 은총 씨한테 딱 맞는 옷이 아닌 이상은 스탠다드한 페달들을 잘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은총 씨께서도 늘 원플러로 다루면 소리는 정말 좋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는 정말 잘 만든 페달이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네네. 아닌가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네네. 앞으로도 원플러 계속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8년도에도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버즈비에 오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